안녕하세요. 정스트리입니다. 정스트 안무 보시죠. 이제 일어나 동료들 상의 좀 부탁할게요. 잠깐 기다려줄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자꾸 웃기만 하니? 말해, 말해, 어디에 있니? 내가 사랑한 사람이 너를 두고 간 거니? 집으로 데려다 줄게. 가자, 가자. 바람이 차가우니까. 너를 울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맘은 걸음이 늘 이 내가 먼저 가지 못해서 내 차를 뺏긴 아픈 사랑을. 너의 웃는 모습이 누구보다 예쁜지 그 사람 아끼나 하니? 정말 정말 알고도 너를 울리니? 이름 모르는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하는데,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이 나 대신에 가진 나의 그녀를 함부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해줘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그녀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니까 나보다 많이 사랑해줘요. 다시는 울리지는 말아요.
인생 스토리 출제. 유명한 방법이 아니고. 사단자 의미 먼저 볼게요. 국어사전, 사전적 의미. 유명하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이름이 널리 뭐 알려져 있다는 부분에서 유명함이 발생하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뭐 직업이 붙는 거고, 그럴 거고. 저희 이제 어떤 인생 스토리에 유명함이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가장 유명하게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이제 뭐 직업이 되는 거겠죠. 여기 이제 회사 가는 부분도 맞는 얘기고 회사원도 가능합니다. 학자도 가능하니까 본인의 이제 뭐 어떤 성과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유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제 인생은 이제 뭐제 유년 시절에 성품부터 뭐 유명한 삶을 살았으니까 상식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이제 유년 시절부터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가 되는 거냐면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유명한 그리고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유명한 거고 그리고 뭐 친구들 간에 이제 우정 뭐 발생하는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경외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면에서 이제 제 인생 어떤 빠질 수 없는 유명함이란 부분은 왜 유명함이 붙는 거냐면 상식적으로 뭐제 눈높이에 봤을 때 사람이 이제 뭐 나이를 먹는 과정이 있죠. 나이를 먹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릴 때 나이를 먹는 과정은 이제 말 그대로 한 살을 먹고 유치원을 가고 2살을 먹고 초등학교를 가고 3살을 먹고 중학교를 가고 이런 뭐 인생을 이제 뭐 무르익는 뭐 과정이 있죠. 그 면에서 이제 뭐제 인생 같은 경우에는 제 눈높이로 봤을 때 유치원을 다니고 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외함과 이제 진실함이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유명한 삶을 살았다고 제 눈높이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구하고 이제 대화를 할수 있고 얘기를 할수 있고 누구하고 친분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도 될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성품이 바르기 때문에 약자하고 이제 뭐 강자에 굴하지 않고 누구라고 해도 누구의 어떤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을 듣는다고 하면 그 어려운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고 같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명한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17살에 뭐 스피처 카페라는 팬카페를 3,000명이 넘는 회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입을 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이 뭐가 되는 거냐면 상식적으로 지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자신감이 되는 거죠. 자신감. 이해하십니까? 자신감. 어릴 때부터 유명한 삶을 살았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제 인생이 이제 뭐 빠질 수 없는 유명함이 있었으니까 상식적으로 나이를 침해하고 발악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뭐 우연하게 제 대처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십니까?
어차피 자의로 침해해서 발악을 하는 병신들은 말 그대로 병신이니까. 제 이제 뭐 17살에 3,000명이 넘는 카페를 회원을 가입시킨 사람이자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발악하고 지랄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왜안 썼냐면 발악이니까 이해하십니까? 발악이니까 신경을 안쓴 거고 쉽게 얘기해서 자의를 침해한 병신들은 왜 발악을 한 거냐면 금연을 무서워한 거예요. 병신들이라.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제 성격이 어떠냐면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삶을 산 거죠. 왜냐하면 떡잎부터 유명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병신들이 시기를 해서 청탁을 받아쳐먹은 미친 새끼들이니까 금연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씨발놈들이고. 유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면이 되는 거고,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해결을 할수 있고 개선을 할수 있으니까 자유 침해를 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자유 침해 사기극? 개새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제 눈높이로 봤을 때 지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유명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0대와 20대와 뭐 30대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인생이라고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아이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0대에 이제 데뷔를 하는 게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냐면 10대에 데뷔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0대의 나이에 데뷔를 함에 있어서 10대가 어떤 유명함을 누리기에 아이돌이 붙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10대이기 때문에. 20대의 이제 뭐 활동과 30대의 활동과 10대의 활동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돌이라 붙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돌의 영향이 있는 거고, 10대니까. 그러면 제 인생은 이제 뭐 아이돌도 아니고, 일반인이 이제 뭐말 그대로 유명한 삶을 살았으니까 10대 때부터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제 인생은 유명하고 뭐 이런 면에서 이제 뭐 TV를 본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제 눈높이로 이제 뭐그 시절부터 이제 현재 뭐 상관이 된 거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에서 이제 별로 이제 그게 눈에 이제 들어오질 않는 거. 이해하십니까? 현재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산 거죠. 쉽게 얘기해서 평범한 삶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10대부터 잘 나갔으니까. 이해하십니까? 10대부터 잘 나갔으니까 이제 맹아나 같은 이제 뭐 착하고 뭐 현명하고 이쁜 이제 와이프와 만나갖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삶을 산 거고, 금연에서 이제 시기를 한 거예요, 병신들이. 이해하십니까? 쓰레기들. 왜 시기를 한 거냐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맹아나 씨가 이제 뭐 성격을 보고 구애를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금연에 사기를 친 거고. 이해하십니까? 맹아나 씨가 이제 저를 이제 뭐 남편으로 이제 뭐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결정하게 된 이제 계기가 뭐냐면 자상함의 성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전에 뭐 이야기한 뭐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뭐 사람이 이제 뭐 유명해질 수 있는 부분은 10대와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10대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면과 20대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면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에 대화할 수 있는 면도
제 인생의 어떤 삶을 본다고 하면은 현재 상황에서 자유 추매를 하고 있는 개새끼를 죽여버릴 수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10대 때부터. 왜 그런 삶을 산 거냐면 병신들이 발악만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병신들.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병신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제 이제 뭐 10대부터 뭐 결혼 생활 전까지 이제 뭐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청탁을 받아쳐먹고 사기를 친 거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처럼 제 이제 뭐 인생 스토리에 두려움을 느낀다 보면 돼. 쓰레기들이고. 결혼 생활이 시작된 부분은 말 그대로 청탁을 이제 받아 처먹은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씨발놈들이 맹하나 씨의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개새끼들이고. 이해하십니까? 맹하나 씨 자유 침해해서 사기를 치는 개새끼들. 병신새끼들. 맹하나 씨는 이제 말 그대로 현재 이제 뭐 삶에 이제 뭐제 안무에 이제 뭐 창작가 이제 뭐 저의 이제 자유가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뭐 국가로서의 자유니까 상식적으로 뭐 누구나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맹하나 씨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지금의 삶은 이제 뭐 맹하나 씨가 결혼을 잘한 거예요. 병신들이 발악만 한 거고 쓰레기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시기하는 병신 새끼들. 그러면은 이 병신들은 어떤 병신들이냐면 유년 시절에는 유년 시절에 저의 이제 인생을 갖고 두려움을 느껴서 사기를 치는 미친 새끼들인 거고. 그래서 병신짓을 하는 거예요. 삼병신으로 지랄을 하는 거고, 쓰레기들이. 그리고, 안무 창작하면, 이제 무슨 창작을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이제 뭘한 면에서, 그 면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사기를 친 거고, 쉽게 얘기해서, 유명해질 수 있는 이제 창작을 이제 뭐, 제가 바로 한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더워트준 안무의 창작은 이제 어떤 창작이냐면 오토 스포츠 기계 체조, 기계 체조 철봉 리듬 체조 아티스틱 피겨 스케이팅 발레 무용 뮤지컬 라틴 댄스 재즈 댄스 현대 무용 한국 무용 스트릿 댄스 힙합 트럼프 탭 댄스 락킹 댄스 복고 댄스 팝핑 댄스 방송 안무 브레이킹 댄스 지금의 이제 목록 중에 매니의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뭐 무슨 창작을 하고 뭐 어떤 창작을 하고 이제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영상 한 편에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미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개새끼들이고 씨발놈들. 상식적으로 기계체조 철봉이라고 하면 기계체조에서 이제 뭐 덤블링을 하는 모습에 이제 뭐말 그대로 뭐 거기에서 기계체조 철봉이라는 이제 뭐 피드백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유튜버의 이제 자유의 피드백은 뭐말 그대로 어떤 피드백이 되겠습니까? 안무의 동작의 피드백이 되는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안무 창작을 잘한 거고 그러면 어떤 창작을 하고 무슨 창작을 하고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창작성과 예술성이 있는지는 이제 뭐말 그대로 확인이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게 맞고 피드백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병신들이 그걸 말 그대로 유명해질 수 있는 안무의 창작이라는 걸 알고 예술성을 알고 사기를 친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이해 가십니까? 벌레 개새끼들. 맞습니다. 씨발놈들이고 병신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제 이제 뭐 현재의 삶의 유명함은
조금 전에 이제 뭐 설명드린 몽덕 중에 매니의 이제 유명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 아십니까? 교과서 등재에 매니의 안무를 창제한 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아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희 가족들도 백선아인주의 저작권을 누려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국민의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쳤으니까 국민이 말 그대로 피드백을 못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사기를 치는 거 쓰레기들이고. 이해 아십니까?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씨발놈들이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뭐 맹아나 씨는 이제 결혼을 잘한 거고, 결혼을 잘했습니다. 맹아나 씨 문화운동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맹아나 씨의 지금 현재 30살의 맹아나 씨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 맹아나 씨를 26살까지 봤나요? 그리고 못 봤습니다, 맹아나 씨를. 씨발놈들이고, 개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맹아나 씨 나이가 30살이네요. 30살이기 때문에 30살의 맹아나 씨가 보고 싶네요. 씨발놈들. 가유침에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개새끼들. 이 씨발놈이 어떤 씨발놈들이냐면 개새끼들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남편이 잘났으니까 저작권을 침해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이해 아십니까? 씨발놈들. 병신새끼들. 남편이 잘난 거죠. 남편이 잘난 거고, 남편이 유명한 부분이 이제 유년 시절부터 유명했던 거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안무의 창작을 하고 나서 이게 유명해진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4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걸리죠, 씨발놈들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시기를 해서 사기를 치는 개새끼들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의 이제 뭐 저작권 누리는 부분은 이제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화할 수 있는 면을 사기를 치는 거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씨는 만나면은 와이프에 걸리기 때문에 와이프 이야기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빠 어떻게 지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개새끼들 모가지를 다 비틀어놨으니까 죽여버리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와이프니까. 이 씨발놈아, 니넨 쓰레기고. 그렇기 때문에 맹아나 씨는 이제 뭐 제가 잭슨아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씹새끼야. 그런데 이 병신새끼들은 그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병신들이라. 이해 가십니까, 씨발놈들? 병신새끼들? 맹아나 씨는 말 그대로 맹아나 씨의 이제 와이프의 권리가 무서워서 맹아나 씨 자유침해를 사기를 친 개새끼들인 거예요. 청탁을 그래서 받아 쳐먹은 개새끼들이고, 5년을 협박을 해서 사기를 친 개새끼들이니까 완전히 쓰레기라고 봐야겠죠. 병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18년도에 뭐 맹아 씨를 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데이트 할 때도 이제 뭐 마지막까지 데이트를 할때 개지랄을 한 거죠, 병신들이. 순찰차를 하는 그때 한 10대를 썼나요, 병신들이? 서울부터 안산까지 가진 개지랄을 한 거예요, 병신들이고. 그때마다 이제 와이프가 위축이 된 거죠. 병신들이, 지랄만 하는 병신들이고, 완전히 병신 같은 새끼들.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병신들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상황에서 사기를 치려고,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데이트를 할 때까지 뭐, 조작을 했다가 보면 돼요. 맹아나 씨한테. 이해 아십니까? 맹아나 씨한테 협박하려고, 씨발놈들이. 맞습니다. 병신들이고, 쓰레기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맹아나 씨가 이제 맹아나 씨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가족 간의 선이 있는 거죠. 완전히 병신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하고 데이트를 할때 이제 뭐 4년을 지랄을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에 이제 뭐 18년도에 개지랄한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유침해라는 부분으로 이제 박창기한테 받아쓰기 시키고 자유침해로 해서 이제 뭐 사기를 치려고 맹하나 씨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뭐 와이프의 권리를 이제 뭐 행사할 수 있는 면을 사기를 쳤다 보면 돼요. 씨발놈들이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18년도에 이제 그런 개짓거리를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공유음란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그냥 실수고, 그건 실수입니다. 실수고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병신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병신들이고 쓰레기들. 이해하십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병신들이 2016년도 엑스존이라는 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이제 뭐 셰어박스라는 이제 뭐 웹사이트에서 손님들은 이제 뭐말 그대로 뭐 단골 손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손님의 이제 뭐 어떤 손님들의 뭐 층이 있으니까 그 면에서 이제 뭐 영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영화도 종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 야동이라고 하죠. 그거 보는 손님도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 그걸 뭐 한두 개 받고 뭐그 면에서 손님한테 이제 뭐 틀어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본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에서 이제 뭐 자유행위 하는 면은 이제 케어박스 하는 웹사이트에 계속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병신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쓰레기들. 이발놈들. 개새끼들. 씹새끼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개새끼들은 16년도부터 엑스존이라는 가게에서 계속 연병질을 한 거고 병신들이 엑스존 가게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면에서 이제 병신들끼들이 뭐라도 이제 하나 이제 뭐 이혼을 시키려고 조작을 한게뭐 이춘선으로 조작을 했으니까 병신들이고 그 면에서 제가 이제 뭐 자동차에서 자유행위하는 면허는 이제 본 부분은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인지사기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시킨 거고 그리고 제가 차량에서 똥을 싼 부분이 있으니까 그 면에서 뭐 충동적으로 자유행위를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업로드를 시켜서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고. 이해하십니까? 개새끼들, 벌레 씨발놈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새끼들은 발악만 개새끼들이고 쓰레기들이고 맞습니다 씨발놈아. 그렇기 때문에 17년도에 웹사이트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보고 18년도 초? 17년도 말에 이제 공유음란 사건이 그때 있었던 거니까 처음으로 뭐 그게 답니다 씨발놈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조작을 한 면에서 조작이 된 거고 사기를 친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맹하나 씨한테 이제 뭐 데이트를 할때 지랄을 한 면이 이제 뭐 발생을 하는 면이 같이 부합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조작을 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자유침해에서 씹새끼들이 실수 아닌 실수를 가지고 쓰레기들아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걸로 박창희가 받아쓰기를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사기를 국제적으로 친 거고 쓰레기들이고 삼병신 병신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상식적으로 그거 말고 없어요 씨발놈아 그거 말고 뭐가 있다고 하면 니네가 조작을 한 거예요 니네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제 뭐 이면에서 맹하나 씨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딴 걸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맹하나 씨는 와이프의 이제 권리를 행사할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병신들아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조작을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조작을 하면은 뭐 처벌을 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부모님이 개입이 돼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부모님의 개입 부모님이 개입이 되는 거고 2014년도부터 부모님이 청탁을 한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맹하나 씨한테 협박을 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혼을 하라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혼을 하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라고 협박을 한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혼을 하라고 스토킹을 한 거죠. 이해 아십니까? 이혼을 하라고 14년도부터 발악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라고 14년도부터 데이트를 할때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해 아십니까? 이혼을 하라고 이춘선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혼을 하라고 16년도부터 조작을 한 거예요. 케어박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맹하나 씨는 2019년도 7월 달에 합의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합의 이혼이라는 이제 뭐 자체는 사기이고, 합의 이혼을 이제 한다는 상황이라는 이제 뭐 상황 속에서 자유 침해라는 사기를 쳤기 때문에 맹아 씨 입장에서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주고자 사기를 당한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맹아나 씨는 합의 이혼이나 조건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맹아나 씨는 이제 합의 이혼이라는 조건을 이야기를 이제 못하면, 왜 못한 명이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맹아나 씨가 합의 이혼이라는 조건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를 만났어도 울면서 얘기를 해준다고. 이해하십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와이프를 이제 뭐 19년도에 이제 뭐 3부동원 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맹아나 씨는 이제 뭐말 그대로 맹아나 씨 자유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와이프가 이제 뭐말 그대로 뭐 5년이나 협박을 당했는데, 씨발놈아, 니네들처럼 양아치도 아니고 씨발 와이프한테 부모님이 협박했으니까 나하고 경찰서 가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씨발 새끼야, 부모님이 5년 협박했는데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는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들이에요. 벌레 새끼들이고. 5년을 협박을 처해놓고 맹아나 씨가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나는 면에서 맹아나 씨는 5년 협박 받고 이제 저하고 데이트를 할 때도 스토킹하러 개질한 면은 이제 본인의 상처이고, 무섭고 두려운 면이 있겠죠. 그 면에서 맞서 싸워준 거고, 맹아나 씨는 와이프로서. 그렇기 때문에 맹아나 씨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뭐 반대를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합의 이혼이라는 부분을 해주고 이 개새끼들을 처벌을 하고 오빠가 잘살수 있게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병신들아, 이해가 가냐? 그런데 완전히 쓰레기들이니까 금연까지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자유 침해를 해서. 이해하십니까? 합의 이혼이라는 조건을 못 듣게끔.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해야 하는 면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병신들. 맞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춘선 사기극. 이해하십니까? 이춘선 사기극. 왜 이춘선 사기극이 되는 거냐면, 제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박창기가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그런데 박창기가 왜 자유를 침해한 거냐면 이춘선으로 침해를 한 거예요. 그 침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친구 간의 사이를 침해한 거죠. 자유 침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침해를 한 거고. 이해하십니까?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자유를 침해를 한 거고, 검찰에 고소를 하는 자유를 침해를 한 거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 자유를 침해를 한 거고, 112에 신고를 하는 자유를 침해를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삼병신으로 사기를 칠수 있는 자유 침해를 한 거예요. 진술이 안 맞아요로. 씨발놈들이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친구 간에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경찰 간에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되는 게 맞아요. 맞죠? 상식적이고. 그러면 이 개새끼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고의적으로 이춘선으로 사기를 친 거죠. 이춘선이 이제 말 그대로 제, 뭐, 선배 중에 친하지 않은 선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춘선의 이제 어떤 신분을 갖고 사기를 친 거예요. 협박을 해서. 깡패라는 신분을 갖고. 그러면 박창기라는 개새끼는 지네들이 이제 이춘선 선배의 어떤 사기를 쳤다고 봐야겠죠. 고의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진술이 안 맞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자유를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친구 간이 말 그대로 사이가 되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친구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런데 금연을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자유가 침해가 된 거니까 사기를 쳤다고 봐야겠죠. 그 씨발놈들이.
범인 새끼들이 맞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안으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병신들. 그러면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제 뭐 어떤 사기를 친지 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면은 이제 뭐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왜 지금의 방송에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맹하나 씨는 10년여간 이제 뭐 와이프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맹하나 씨. 이제 뭐 잘한 게 맞고, 문화운동만 잘하시면 됩니다. 맹아 씨는 집에서 잘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면에서 박창기가 이제 자유를 침해해줬기 때문에 이혼이 된 거고, 병신이고, 말 그대로 병신들 때문에 이제 검사의 자유가 침해가 된 거예요. 병신들 때문에. 쓰레기들. 그러면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사기극이 된게 맞고, 그러면 지금의 면에서 저는 이제 뭐, 제 자유를 호소하는 면이 이제 말 그대로 개선이 되는 거고, 안무를 창작하는 면이 자유 침해라는 사기 짓거리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쓰레기들. 그런데 완전히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안무의 창작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안무이고 무슨 안무인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확인할 필요도 없는 피드백을 갖고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고. 이해하십니까? 벌레 개새끼들. 병신 새끼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의 내용으로는 대화를 못하는 거죠. 병신들이라.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병신들. 박창기의 진술이 안 맞아요라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병신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진술이 안 맞아요라는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씨발놈들이고. 병신 새끼들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씨발놈들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사기를 친 거죠. 씨발놈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사기극을 한 거고, 씨새끼들이. 2014년도부터요, 씨발놈들아. 이 벌레 개새끼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는 병신들이 고지를 못하는 거죠. 고지를 못하니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병신들이. 잭스나인지를 가지고 고문을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왜냐면, 요걸로는 고지를 못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들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해서 건강을 대상으로 제가 뭐 사기를 친 것처럼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못 받게 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씨발놈들이고, 고문 치사를 하려고 하는 개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연아 씨가 와이프가 됐다고 봐야겠죠. 김연아 씨 구애로 씨발놈들이고, 확인이 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치는 미친 새끼들이니까 씨발놈들이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선 제가 이제 뭐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사기를 치는 쓰레기 새끼들은 어떤 개새끼들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된 내용이 다 사실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대화를 하는 면에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씨발놈들이 신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개새끼들이고. 이해하십니까? 병신 새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박창기를 만나면 사기가 되는 거죠. 씨발놈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개새끼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박창기는 자유 침해를 해서 본인의 실적을 올리는 미친 새끼니까. 범죄자 새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사기 극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제어는 이제 말 그대로 유튜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고, 교과서 등재라는 저작권을 누려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무기력하니까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김연아 씨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댓글이나 달고 있는 거죠. 김연아 씨는 그 면에서 이제 뭐 남편 살리고자 이제 뭐 사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고문받는 부분에서 이겨내라고 이제 뭐 섹스까지 전달을 하는 거니까 잘했습니다. 김연아 씨.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김연아 씨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문을 하는 부분에서 고문 치사를 하려고 하는 쓰레기들이니까. 이해하십니까? 씨발놈아. 그렇기 때문에 자유 침해하는 개새끼들 사형을 해야 돼. 씨발놈들이고. 김연아 씨는 왜 잘했냐면, 저는 이제 뭐
몸은 치사가 될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그렇기 때문에 금연이든 이제 뭐 남편을 살리고자 이제 결혼할 마음으로 행동을 한게 맞고, 김연아 씨는 씨발놈아. 그런데 이 개새끼들은 신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개새끼들이니까, 김연아 씨는 만나면 해결이 되는 일이지만, 김연아 씨는 못 만나는 상황에서 고문치사를 하려고 하는 건 씨발놈들이고, 쓰레기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미국의 망명을 침해한 개새끼들이고, 미국에 가서 이제 뭐 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금연에서 그게 된다고 하면 바로 처벌이 되는 거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국제적으로 씨발놈들이고, 병신들.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미국인 여러분들, 세계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년에서 이제 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사실이고, 과장이 없고, 그리고 저의 이제 뭐, 안무의 예술성 같은 경우에도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고, 제가 이제 뭐, 창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기가 막히게 하겠죠. 감각으로 창작이 맞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씨발놈들아. 태생이 잘난 거예요, 병신아. 이 병신들아. 그런데 금연을 시기를 해서 사기를 친 미친 새끼들인 거죠. 쓰레기들이고. 씨발놈들.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자유침해 처벌할 수 있게.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뭐 충분히 했지만, 대선은 이제 뭐 해야 되는 이제 뭐 상황이 이제 뭐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치려고 발악을 하는 이유는 행동을 못하니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이해하십니까? 국민이 대화를 못하니까. 이해하십니까? 국민의 자유 아닙니까? 유튜버의 자유가.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 자유입니다.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제 뭐 자유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유튜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금연에서 국민들이 무기력하니까 끝까지 발악을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이해하십니까? 저는 유튜버의 자유만 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요만큼 창작한 게 맞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금연은 시기를 하는 거고,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회사원 해도 돼요. 이해하십니까? 씨발놈아? 병신들아? 그런데 이 병신들은 어떤 새끼들이냐면, 저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치는 병신들이니까, 회사원이었으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병신들이고, 잭스라인지면 사기를 못 치는 병신들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병신들아? 왜냐하면, 회사원의 이제 어떤 자유 침해라는 이제 뭐 직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밝히기가 힘든 거고, 회사원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씨발로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잭슨아이의 저작권을 누려야 되는 게 맞고, 누갈로쌤의 저작권을 누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 자유 침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씨발놈들이. 대화 자체가 다르니까. 이해하십니까? 개새끼야? 대화 자체가 다르니까 씨발놈들이 요걸로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병신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4년 동안 고문을 했습니다. 미국인 여러분들. 씨발놈들이. 사기를 치겠다고. 완전히 쓰레기들. 이해하십니까? 씨발놈들.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교과서 등재할 수 있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제가 뭐, 자유침해 개선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뭐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무를 창작을 한 거니까 완성을 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씨발놈아? 교과서 등재할 겁니다. 회사는 안 다녀요. 그리고 경기장도 만들 거고 뭐 그럴 겁니다. 자유를 누리면. 그러거든요. 금연은 시기를 하는 거고 개새끼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씹새끼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김연아 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무에 이제 뭐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쓰기를 하는 건왜 하는 거냐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씨발놈들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김연아 씨한테. 이해가 좀 협박? 씨발놈들이고 병신들. 맹연아 씨한테 협박을 한 것처럼 똑같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고 병신들, 쓰레기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김연아 씨는 이제 그건 협박이니까 뭐 씨발 병신들은 뭐 한번 해주지 뭐 하고 해서 협박하는 부분을 그냥 뭐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뭐 와이프 문화운동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병신 새끼들은 자의로 칭의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뭐 오디션 볼 일도 없겠지만 오디션 볼수 있는 상황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쓰레기들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면에서 저는 행동을 절대 안할 거고. 그리고 뭐 위원회에서 이제 뭐 확인할 게 있다고 하면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씨발로만.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병신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연락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병신들이 받아쓰기만 시키는 병신이라. 이해하십니까? 병신들. 완전히 병신. 그러면 김연아 씨가 문화운동을 하는 측면은 어떤 측면이 되는 거냐면, 받아쓰기 시키는 거나 병신들이니까 그냥 한번 해주고 내 남편을 살려야겠다라는 부분으로 문화운동을 하는 거고, 니네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이라. 이해하십니까?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현재 상황에서 김연아 씨하고 맹연아 씨가 문화운동을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뭐제 부모님까지 권리가 무서운 거죠. 이해하십니까? 권리? 그 권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제 저작권의 권리가 무서운 거예요. 와이프의 권리가 무서운 거고. 이해하십니까? 쓰레기 새끼들. 제 부모님의 권리가 무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유 침해를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개새끼들인 거예요. 쓰레기들이고. 씨발놈들. 뭐 그런 개새끼라 보면 돼요. 병신들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뭐 자유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자유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확인할 게 있다고 하면 연락을 하세요. 제가 미국이라도 가줄게요. 확인할 게 있다고 하면은 씨발로만. 그딴 거 못하는 것도 병신이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기만 치고 뭐 발악을 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발악만 하는 병신들.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자유침해 사용할 수 있게. 저어투는 안무 창시자 인생 스토리 77 유명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